각침놈 새끼가 누구야? 랭아. 어?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때는 다이아후로 2014년 오리온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포카칩의 별명을 직접 지어달라는 이벤트였죠. 무려 100일 동안이나 진행되는 이벤트인 만큼 얼마나 참신한 글들이 올라올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런데 참신한을 넘어서 참담하기 그지없는 글귀들이 필터링되지 않고 올라오며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죠.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사건은 컴퓨터가 그날 올라온 문구를 무작위로 추첨해 검수 한 번 없이 이벤트 페이지에 띄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대참사였다고 합니다. 결국 오리온은 이벤트를 시작한 지 약 50일 만에 사과문과 함께 부랴부랴 이벤트를 종료하고 마는데요. 이런 몰상식한 글을 올렸던 네티즌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태를 전혀 대비조차 하지 않은 오리온의 대처 역시 아쉬웠던 이벤트였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뒤에야 허술함이 드러난 이벤트와는 달리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시작도 해보기 전 취소된 이벤트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현피타임. 네이버의 인기 웹툰 치즈인더트랩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의 여러 관계를 복합적으로 섬세하게 그려내며 큰 인기를 얻었었죠. 그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로 제작된 치즈인더트랩은 보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는 웹툰 속 밉상 캐릭터들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때문에 드라마에 몰입한 사람들은 해당 캐릭터들을 비난하고 욕하기 일쑤였는데요. 이렇게 시청자들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게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텐데 제작사에서는 한술 더 떠서 밉상 캐릭터들의 면전에 욕을 한마디씩 할 수 있는 현피타임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나서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사람들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싫은 거지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일면식도 없는 배우와 시청자가 직접 만나 면전에서 욕을 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다니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할 수밖에 없었죠. 이 당연한 사실을 간과한 제작진에게는 배우들은 무슨 죄냐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쁜 이벤트라는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제작진이 작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캐릭터들까지 밉상 캐릭터로 한데 묶어버린 것이 재조명되며 비판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수많은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결국 사과문을 게시하고 밉상 캐릭터와의 현피타임 이벤트를 씬 스틸러와의 번개 만남 이벤트로 수정하며 사태는 일단락되었는데요. 물론 옛날에는 드라마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길에서 만난 악역에게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도 있었다곤 하는데 아무래도 제작진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4위 축덕 이벤트. 대전 하나시티 는 작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원FC에게 패배, 아쉽게도 1부 리그의 승격에 실패하며 많은 팬들을 슬프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작년 대전 하나시티즌은 승격뿐만이 아니라 이벤트 역시도 크게 실패해 언제나 대전을 응원해주는 팬들의 마음에 괜한 상처를 냈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행사 이름은 바로 축덕 이벤트. 2021년 7월 10일 열리는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K리그 1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에게 2석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게 했다는 내용의 행사였는데요.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홈팬들이 더 많아야 할 텐데 타구단의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을 반기는 것도 모자라 할인까지 해주더니 물론 대전의 유니폼을 입은 홈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벤트였지만 과거 라이벌 의식이 강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유니폼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해준다는 말에 홈팬들의 자존심에는 커다란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자존심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 프로축구연맹 측에서 다수의 팬이 장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장의 상대팀의 팬은 출입이 불가능하다라는 매뉴얼을 발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은 해당 경기의 상대팀이 아닌 타팀 팬의 입장을 허용하며 규정의 빈틈을 악용했던 셈이었죠. 결국 이 이벤트는 구단 공식 서포터즈와의 협의 끝에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되며 아무런 이득도 없이 팬들에게 실망만 준 채 마무리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흑역사를 뒤로하고 올해 1부 리그 승격을 정조준하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 이번에는 꼭 승격해서 홈팬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위 맨투맨 티셔츠가 1,000원. 유니클로, 에이세컨즈, 자라 등을 비롯한 스파 브랜드는 의류 디자인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모두 도맡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옷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죠. 이내 국내 스파 브랜드 탑10은 고객님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10월 10일 딱
카로 인기 아이템인 맨투맨 티셔츠를 단돈 1,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첫 보기에도 대박의 기운이 느껴지는 해자 이벤트. 하지만 이 이벤트의 문제는 탑10 측이 고객님들의 사랑을 너무나 과소평가했었다는 사실이었죠. 시간과 장소를 넉넉하게 잡아도 모자랄 판에 오후 10시부터 딱 1시간 동안 그것도 명동 2호점에서만 진행한다는 악수를 뒀던 건데요. 당연히 탑10 매장 앞은 행사 진행 몇 시간 전부터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죠. 결국 안전사고를 우려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까지 하게 되면서 탑10이 야심차게 기획했던 이 1,000원 이벤트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취소되어 버렸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골목이 좁고 사람들이 많은 명동에서 그것도 금요일 밤에 1시간 한정으로 이런 이벤트를 열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 너무나 뻔했는데, 당연히 뭔가의 조치를 취해놨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며 이벤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기까지 하니 기껏 시간 내서 달려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도 했죠. 심지어 해당 이벤트로 몰려든 사람들 탓에 인근 상가들은 장사를 전혀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탑10 측은 빠르게 사과문을 업로드해 준비되었던 상품들은 불우이웃에게 모두 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얼렁뚱땅 사태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역대급 이벤트로 회자되었을 텐데 아쉽기만 하네요. 2위, 복불복 사다리 게임. 공짜로 게임 아이템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줄 뻔했던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죠. 출시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서든어택이 2014년 10월에 예고했던 복불복 공짜 사다리 게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벤트 설명에 따르면 이 복불복 사다리 게임을 통해 6명 중 5명은 캐시를 소비하지 않고도 공짜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놀라지 마시라. 내가 획득한 아이템은 물론 5명이 획득한 것까지 전부 캐시를 소비해 대신 구매해줘야 했죠. 누가 결제를 하든 넥슨에게 돌아가는 돈은 결국 그대로인 셈이니 사실상 도박이나 다름없는 게임 방식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속셈이 엿보이는 이벤트였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본 네티즌들과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불안에 덜덜덜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해 5월에 불법 사다리 게임 일당을 적발하며 신경이 날카로워진 정부가 이 일을 빙의삼아 게임 자체를 규제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최악의 사태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게이머들은 물론 경쟁 업체들까지 당장 이벤트를 취소하라고 서든어택에게 항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넥슨 역시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다행히도 복불복 사다리 게임은 업데이트 목록에서 제외되며 무사히 개최 전에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가 그대로 시행되었을 경우 등급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등급 재분류를 당했을 수도 있었다고 하니 휴, 늦기 전에 이벤트를 막아준 게이머들과 경쟁업체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1위,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 마이애미? 그거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놀랍게도 지금 소개해드릴 이벤트에서는 마이애미라는 단어를 전혀 다르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맘스터치의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 이벤트. 이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이애미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네? 어머니의 SNS 프로필 사진이요? 나의 어머니를 마이애미로 바꿔 부르는 이 황당한 이벤트는 어머니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인기 투표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홍보 행사였는데요. 미리 논란을 방지하고 싶었던 것인지 맘스턴치는 이벤트 이미지인 좌측 하단에 작게 애미는 경남 지방에서 사용되는 어미의 사투리를 활용한 표현입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너무나 차가울 뿐 이었죠. 엄청난 비판을 직면하게 된 맘스터치는 이 이벤트의 이름을 마이 맘스 프로필 사진전으로 부랴부랴 변경하며 이벤트를 차질없이 재진행하려 했는데요. 그러자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에 가려져 있던 더 황당한 사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우리 엄마의 사진을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결국 제목부터 내용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던 맘스터치 이벤트는 어머님들의 프로필 사진 대신 맘스터치 측의 사과문이 업로드되며 존재하지 않았던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들은 맘스터치라는 고급스러운 이름을 쓰면서 다른 고객들의 어머니는 애미라는 단어로 부를 생각을 하다니 이건 정말 화가 나는 이벤트였네요.
이어폰을 사면 추첨을 통해 맥북 에어를 증정하겠다는 대형 이벤트를 발표한 LG전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 맥북 에어가 아니라 맥북 에어라고 써있는데요. 사실 이 이벤트는 맥북 에어가 아니라 맥스봉, 북앤라이프, 도서문화 상품권, 나이키 에어를 상품으로 주는 이벤트였던 거죠. LG전자는 나름 유머러스한 이벤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이름이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LG전자는 대행업체를 통해 실시한 일이다 라는 변명과 함께 이벤트를 취소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맥북 에어 이벤트는 물론 오늘 소개해드린 이벤트들 모두 시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만 물어봤더라면 이런 대참 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다음에는 어떤 황당한 이벤트가 등장하게 될지 언제나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